네,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오늘 저녁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천연수구는 이 문제의 어린이집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4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보육교사 양모 씨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양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부인합니다. 상습 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처음 때리신 거예요? 그 아이가? 네.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박수를 하고 있네! 애가 울지도 않더라! 야, 천벌을 받을 거다! 너 똑같이 당하겠는 거 알아? 피의자 신분으로 양 씨를 부른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문제의 폭행 영상을 비롯해 학대가 의심되는 3건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은 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부모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울분을 토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헤드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는 대부분이 맞았는 건데 인천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잠정 폐쇄한 뒤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송도 국제도시학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 인근에서 보육교사의 폭행에 항의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